오늘 요리는 김치전입니다. 김치전 하면 사실 흔한 요리고 레시피도 많이 나와 있어서 특별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삭하면서 감칠맛 있게 만들기는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김치전을 바삭하게 만들 것인지, 감칠맛 나는 반죽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재료를 넣어서 김치전을 색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김치전이 맛없게 만들어졌다면 가장 큰 이유는 김치가 맛없기 때문이겠죠?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를 준비해서 속을 잘 털어서 볼에 넣고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 오늘 김치는 100g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죽은 부침가루를 씁니다. 부침가루가 생각보다 바삭하지 않아서 바삭하게 만들어줄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튀김가루를 넣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쌀가루가 수분을 흡수해서 김치전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쌀가루가 없다? 하시면 쌀을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부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 뒤에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반죽을 좀 묽게 하는 게 조금 더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침가루와 쌀가루를 넣었으면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육수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소고기 육수를 준비했는데요. 육수를 사용하면 김치전에 감칠맛을 낼 수 있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육수가 없다면 스톡이나 미원, 다시다 같은 조미료를 넣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육수 100ml를 넣어 부침가루와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칠맛을 낼 재료가 있는데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저는 마늘 다지는 도구로 마늘을 바로 갈아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김치만 넣으면 조금 심심하니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줄 거예요. 돼지고기의 풍미와 감칠맛이 김치전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고춧가루로 낼 건데요. 김치전의 색을 이쁘게 해주고 매콤한 맛을 내게 해줄 겁니다. 김치나 부침가루에 의해 반죽이 되거나 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육수나 부침가루를 더 넣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치전을 부쳐봐야 되겠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두르세요. 반죽이 튀겨지듯이 익혀져야 바삭하게 김치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오일을 좀 넉넉하게 두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김치전의 간이 잘 됐나 알아보기 위해 작은 반죽 하나를 익혀서 먹어보세요. 간이 약하면 소금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김치전을 바삭하게 부치기 위해서 전 크기를 작게 부쳐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장자리부터 바삭한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죠? 불은 중약불 정도에서 수분을 충분히 날리면서 부칠 거예요. 강한 불에서 빠르게 익히는 것보다 천천히 익히는 편이 바삭합니다. 자주 뒤집지 마시고요. 한쪽 면을 바삭바삭 먼저 익혀준 다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충분히 익혀주고 에이씨 망했네. 건져서 기름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말 바삭바삭하고 감칠맛 있는 김치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직 끝이 아니고요. 이 김치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팬에 베이컨을 익혀서 베이컨 기름을 빼주면서 바삭바삭 구워줍니다. 여기에 김치전 반죽을 넣어서 부쳐주면 훈제한과 베이컨 맛이 들어있는 맛있는 베이컨 김치전이 됩니다. 아, 베이컨하고 김치전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김치전을 아까와 같이 한쪽 면을 구워준 다음 뒤집어서 치즈를 올려주고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고소한 치즈와 김치 맛이 만나 맛있는 김치전이 됩니다. 치즈가 녹으면 김치전이 훨씬 더 뜨거워지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번엔 반죽에 토마토 소스를 넣어볼게요. 토마토가 김치랑 또 잘 어울리거든요. 토마토 소스 두 스푼을 넣어주고 아까와 같이 부쳐주세요. 토마토 소스 맛이 은은하게 나는 토마토 김치전이 됩니다. 토마토 맛이 나. 달달한 맛과 감칠맛이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오징어 김치전입니다. 오징어를 잘게 썰어주고요. 팬에 김치전 반죽을 올려주고 그 위에 오징어를 올려주세요. 새우나 조갯살을 올려도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징어를 넣은 김치전을 좋아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네요. 그 밖에 참치캔이나 소세지를 넣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